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이랑 또 다르죠.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면서 만들어내는 수열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A3 더하기 A4가 36일 때 A6의 값은 몇입니까? 자, 이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뭐, A3 우리가 AR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4A가 되겠죠. 4A.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AR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뭔지 알고 있죠? 오! 여기 2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8A. 그럼 두개더 하면은 12A가 될 거고요. 그게 36이 되는 거라서 A는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나한테 A6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첫째 항으로부터 5칸 지난 시점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2를 몇번 곱해야 되는 건 거야? 5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32가 돼서 96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1312번 잘 보세요, 이제.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2 플러스 A4는 2고 A6 플러스 A8은 162다. 이게 지금 12개가 완전 좀 성질이 비슷해요. 딱두칸 차이 나고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그러면은 A2로부터 A6을 만들어내려면 R을 몇번 곱해야 되는 거야? R을 지금 몇칸 차이 나는 거야? 빼면 되잖아. 몇번 곱해야 돼? 네번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A4에서 A8 만들어내려면 R을 몇번 곱해야 돼? 네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R에 4배를 하면은, R에 4제곱배를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AU 플러스 A8에다가 A2 플러스 A4를 나누면은 당연히 R에 몇 제곱이 나오겠구나? 4제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162에서 2를 나누는 건데 나누면 몇이 되는 거야? 81이죠. 그러면 R에 4제곱이 81이 나온다는 거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인 건데 공비가 양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R이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R 찾았겠다. 이제 요좀 항이 얼마 진행 안된 2A를 가지고 A까지 찾아볼게요. 자,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번 곱한 거야? 그치, 3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4라는 거는 여기 몇번 곱해야 돼? 그치, 27A. 그러니까 30A가 2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A가 몇이 되는 건 거야? 15분의 1이 되는 건 거죠. A3을 구하래. A3은 첫째 항 15분의 1에다가 3의 제곱 9를 곱한 값이 되는 거니까 뭐 약분해서 답을 써주시고. 1321. 각 항이 실수이고 제4항이 5, 제7항이 40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은? 자, A4가 5라는 거고 그 다음에 A7이 40이라는 거네. 자, 등차수열은 우리가 항과 항 사이를 뺐다면 등비수열은 나눠야 공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A7에다가 A4를 나눠줄게. 몇칸 차이 나는 거야? 세칸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위로 가고 싶으면 R을 세번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눠주면 R을 세 제곱이 남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40에다가 5를 나눠준 거니까 몇이 된 거야? 8이 됐다. 그럼 세 제곱에서 8 나오는 실수는 한 개밖에 없잖아. 누구야? 2밖에 없는 건 거예요. 아, 그럼 일단 공비 2 찾았고 A4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AR의 세제곱 그러니까 8A가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럼 A가 몇이 되는 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입니까? AN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 8분의 5와 공비에다가 N-1제곱을 쓰면은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AR의 N-1제곱이 등비수열 일반항이었잖아. 체리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알겠어? 자, 일단 1000 이상 되는 거. 진짜 공부하자, 알겠지? 뭐, 아직 삼각함수에서 해내고 있으니까. 여기는 200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8절로 넘길게요. 이 N-1제곱이 8 넘기면 몇인 거야? 1600이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럼 이에 N-1제곱이 언제 1600을 초과하는가? 이에 10제곱이 몇이죠? 자, 이에 11제곱 몇이죠?
2048이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돼야 초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n-1이 11이 됐을 때가 처음으로 1000 이상, 1600 이상이 되는 때일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는 12번째 항부터 1000 이상이 될 것이다. 다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325. 자, 두 수 2와 162 사이에 세 개의 양수 ABC를 넣어 2, ABC, 162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도록 할 때 C-A 값은 몇입니까? 자, 이번에도 나눌 겁니다. 딱 봐도 몇 개 있어 지금? 몇 개 있어?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럼 162에서 2를 나누면 아래 몇 제곱이 남을까? 잘 생각해요. 4제곱. 오, 땡큐. 이게 왜 지금 처음 듣는 체리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A 5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네 칸 차이 나는 거야, 네 칸. 한 칸 갈 때마다 지금 알이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섯 개 있으면은 나눴을 때 알에 네 제곱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나누면 몇이지? 81이잖아. 그럼 알이 3 아니면은 몇인 거야? 근데 잘 봐. 이게 지금 세 개의 무슨 수라 했어? 양수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음수 됐다가 양수 됐다가 음수 됐다가 양수 됐다가 부호가 교대로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3 곱하면 음수 됐다가 다시 음수에다 음수 곱해서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양수를 했으니까 공비는 몇이란 걸 알 수 있어? 3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A는 몇이 되는 거냐면 3을 곱하는 거니까 몇인 거야? 6이 되는 건 거고 여기서 3을 나눈 게 C가 되겠다 맞죠? 왜냐면 곱해서 162가 된 거니까 그 전에 걸 구하려면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여기 3 나눠주면 몇이 되는 거예요? 54. 54, 오케이. 여기 54 되겠다, 그죠? C 빼기 A 구해놨으니까 54 빼기 6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 자, 등차중앙은 어땠었냐면,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평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두 숫자의. 그래서 B를 두 배 하면은 A와 C의 합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완전히 일정하기 때문에 마치 중점을 구하듯이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A, B, C가 만약에 등비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R이고 이게 AR 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제곱은 A 제곱, R 제곱이 됐겠죠? 그게 양 끝에 있는 두 아이의 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A, C랑 똑같다는 게 등비 중앙의 성질입니다. 그러면은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는 거는 중간에를 몇 배, 어떻게 하고 제곱을 하고 옆에 있는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0은 0이 됐을 거고 15 마플이 돼가지고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이 답인 거야? 10. 1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수 5X17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세수 3y12는 이 순서대로 공비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룰 때 x 플러스 y 값은 자 이거는 순서대로 등차수 이룬대요. 야 얘 두 배 하자 몇 된 거야? 는 몇이 돼야 돼? 옳지. x 몇인 거야? 옳지. 그 다음에 3y12는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또 등비중앙 쓰라는 거네 뭔 거야? 옳지. 몇이다? 그러면은 풀마 중에 플러스 6이 되는 거다. 그죠? 충분히 잘 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1346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27일 때 세 수 중 가장 큰 수는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라 했을 때는 등차수열처럼 뭐 왕도가 없습니다.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a-d, aa+d 이렇게 써서 합이라도 d가 없게 나올 수 있도록 좀 그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등비수열은 그냥 a, ar, ar제곱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럼 세 실수의 합이 7이다. a 플러스 ar 플러스 ar제곱이 7이다. 이걸 뭐 a로 일단은 뭐 묶어놔도 괜찮고요. 어차피 나누는 거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27이래요. 이거 세 개 곱하면 a가 몇 개 있는 거야? 그 다음 r도 몇 개야? 그럼 ar이 몇 제곱?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세제곱해서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죠? AR이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세수 중 가장 큰 수는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을
중간에는 마이너스 3인지 내가 안 거잖아요. 그 전에 있는 거는 뭐라고 쓸 거냐면 r을 나눈 거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r이 곱해져 있는 거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r을 곱한 거 이렇게 쓸 거예요. 그걸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r을 조금 곱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r 곱해서 넘어가면 3r제곱이 됐을 거고요. 얘 넘어가면 10이 됐을 건데 r 곱하는 중이라서 10r이 될 겁니다. 여기 r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3, 1, 1, 3, 풀, 풀. r이 몇이거나 마이너스? 그렇지, 아니면 r이 몇이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써보면은 그냥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차이거든요. 자, AR이 마이너스 3이었어. 만약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전에 있는 거는 9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플러스 1이 되는 건 거예요.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잖아. 이까지 했어. 근데 R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차이지 이 숫자의 구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기던 간에 세수 중 제일 큰 수는 누가 되는 거야? 9가 될 거다라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1350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 등비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합이 21일 때 A의 값은 몇입니까?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외워보자. 공비가 1보다 커요. 뭐 분해? R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뭐 쓰게? 첫째 항 쓸 거고요. R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 알겠죠? 아무것도 안 풀릴 거예요. 합을 모르는데 뭘 수열에서 합도 못 구하는데. 자,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1보다 작다면 1 마이너스 뭐 분의? R분의 A에다 여기다 그냥 방향만 바꾸는 거거든요. 1 마이너스 뭔 제곱? R의 N제곱. 위에 밑에 식 다 똑같은데 그냥 방향만 돌린 겁니다. 자, 이거를 모르면 안 되고요. 자, 첫째 항이 A,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합이 21이다. 자, S21을 나한테 줬네.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위에 거 써야겠다, 그죠? 자, 위에 거 쓰면서 2 빼기 1분의, 그러니까 1분의니까 안 써도 되는 건데 일단 쓸게요. 첫째 항이 A, A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 R-1이기 때문에 R의 N제곱에서 1을 빼야 돼요. 2의 몇 제곱? 21, 이거 왜 21 쓴 거야? 미쳤네. 제 6항이거든요. 6항까지 하. 몇 개 더하고 있는 거야? 6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몇이 된다는 거지? 21이 된다. 그럼 A에다가 2의 6제곱이 몇이에요? 64죠. 64 빼기 1 하면은 63인데 그게 21이 된다. 그럼 A는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다시 해보시고요. 자, 자,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n의 값은? 자, n항까지의 합 써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공비 빼기 1부터 가자. 공비가 2니까. 1분의라서 안 쓸게요. 첫째 항이 지금 몇이라고? 자,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이게 1000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게 언제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3 넘길게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00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2의 n제곱 뭐보다 커지는 거? 3001보다 커지는 거 언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아까 했죠? 2의 10제곱 몇이었지? 1000? 2의 11제곱 몇인 거야? 2000? 아직도 안 넘네. 자, 근데 이건 폭발적으로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줘도 4096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3000보다 커지는 거니까 12항부터 12항까지 합부터 이제 1000보다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65번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합이 26이고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합이 728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O의 값은? 자, 이거는 S3이 26이고요. 그 다음에 S6이 728이다 이렇게 써지는 건 거네. 자, 이거를 그냥 합의 형태로 표현하세요. 잘 봐요.
자, 이거는 곰비가 몇인지 모르니까 R-1분의 그 쓰는 겁니다. 첫째 항 A 모르고요. R의 몇 제곱이야, 근데? 그치,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얘도 식으로 표현하면 R-1 똑같이 여기는 A고 R에 옳지. 자, 근데 이 식의 관계를 다른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뒤에 써져 있는 거 잘 보시면 돼요. 이 합차로 인수분해 되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R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모양이 그대로 위에 똑같이 적혀져 있잖아요. R-1분의 A, R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고 적혀 있었어? 그치, 그럼 26의 R 세제곱 플러스 1이 728이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럼 R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여기 26 나눠. 여기 26 나누면 몇이게요? 3, 일단 3일 거고. 3 하면은 368에다가 78, 아, 68, 38, 78 되는구나. 2 해야 되겠네. 62, 50이 될 거고, 108 남네, 108. 그러면은 26, 8? 너무 큰데? 혹시 분순이? 26분에 728 천천히 할게 그냥. 자, 일단 이 아 13 때문 안 되나? 그럼 여기 2 집어 2 나눠 주면은 2 3은 6 2 62 2 4 8. 104 13 2 364자 23 26, 104? 38. 되네. 28입니다. 그럼 R세제곱이 몇이 되냐면 27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R이 몇이라는 얘기야? 3이다.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자, R을 구하면 A도 구해야겠지. 여기 3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3 넣어주면 2분의 A. 2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몇이게요? 7이지? 26. 그러면은 A는 26에다가 7분의 2. 미쳤나 보네. 뭔 7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비가 3이죠, 3. 같이 듣고 있지? 3. 27 빼기 1이니까 몇인 거야? 20? 6이고 26이 돼서 A는 몇이 돼야 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5는 첫째 항에다가 3의 몇 제곱 곱해야 돼? A5니까? 그렇지, 4제곱. 할 수 있겠나요? 고맙다. 오케이. 자, 1374번. 자, 등기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분의 31이고 곱이 32일 때 A1부터 A1분의 1부터 A5분의 1까지의 값은 몇입니까? 자, 제5항까지의 합. 이거는 얘네의 합이 아니라 그냥 A1, A2 이게 2분의 31이라는 거다,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그 합공식을 써주면 첫째 항 뭔지 모르, 아, 공비 뭔지 모르고 첫째 항도 모르고 어쨌든 5제곱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이게 나온다란 얘기고요. 자, 곱이 30이래요. 곱을 하면은 A랑 AR, 그 다음에 AR제곱, AR세제곱, AR4제곱 이렇게 다섯 개를 곱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몇 개 곱해지는 거야? 다섯 개. 자, R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이건 몇이 되는 거지? R의 10제곱, 이게 32다. 자, 이게 32가 우리가 2의 5제곱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엔간하면은 전체 5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32가 될 거고요. AR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까지 됐어. 자, 그럼 내가 아, 중간항을 일단 알아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2분의 30을 적혀 있는데 이거 조금 전개해 볼게. 잘 봐요. 여기 31R-31이랑
얘는 2a에다가 r을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질 거거든요. 이까지 괜찮아? 근데 내가 여기서 a 대신에 r제곱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나? 이거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집어넣을게. 그러면은 31r-31에다가 여기 r제곱분의 있으면 r제곱분의 4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전개하겠습니다. 니 처잖아. 똑바로 앉아. 4r3제곱 마이너스 r제곱분의 4 이렇게 써지겠다, 그죠? 자, 그럼 r제곱을 좀 곱해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r제곱 곱하겠습니다. 31r3제곱 마이너스 30 이렇게까지. 뭐야? 아, 이거 a랑 r 필요 없다. 자, 이거 하고 네 부교재 풀어주러 갈 거거든. 네가 많이 풀어놔야 돼, 알겠지? 자, 등비 수열은 역수로 뒤집어도 무슨 수열이게? 등비. 오, 웬일이야? 또랑또랑하게 대답도 잘하고. 얘는 자, 첫째 항이 대신에 a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공비도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원래 걸 공비 r로 뒀다면. 자, 위에 해보자. r분의 1이니까 이건 1-r분의 1. 이거 합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등비수 합공식 이용해서. 첫째 항은 뭔 거야? a분의 1이 됐을 거고, 요것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 쓰고 있는 거예요. 1-r분의 a, 1-r n, 여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비가 내가 저 앞에 걸 r을 뒀기 때문에 역수라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되죠? 자, 1-r의 r분의 1의 뭐 n제곱.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을 먼저 곱할게요. r. r 곱해주면 r-1분의 여기는 a분의 r이고 1-r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안에 거 조금 통분해 볼게. 잘 봐. 안에 거가 a분의 r에다가 r의 n제곱 여기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밑에 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거 좀 글치적 그러니까 밑에 내릴 건데 r 요거 좀 약분해가지고 내릴게. n-1로. 괜찮나요? 분모로 내립니다. a r의 n-1제곱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이해 가요? 잘 보세요. 이게 뭐 2분의 3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왜 n이라 쓰고 작아졌나? 다섯 개인데. 5잖아요. 얘는 몇이겠어? 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쟤랑 내가 매칭시키고 싶은데 누가 없냐면 여기 a만 있으면은 이거 2분의 31이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맞잖아. 여기 a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분자에 a 하나를 곱해주고 싶으면은 분모에도 뭐 곱해주면 돼? a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은 그냥 2분의 31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남아있는 게 누구야? a제곱 r 4제곱이다. 그죠? 그거는 얘의 몇 배라고 할 수, 아, 뭐라고 할 수 있지? 제곱이지. 그럼 몇인 거야? 4가 되는 거야. 너무 잘하네, 정말. 그럼 8분의 몇인 거예요? 3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는 내가 공식을 써가지고 이 식 형태를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A나 R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식 써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몇 개 남았니, 근데 혹시? 6개나 남았어? 참나. 자. 자, 1377번. AB가 2고 BC가 4고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A1, A2, A3 이쪽 A8의 값은 몇입니까? 한 변의 길이. 닮음을 이용해야 되고요. 이 규칙성을 조금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다 닮음이에요. 왜냐면 다 평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비율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의 닮은 비랑 이거의 이거의 닮은 비랑 이거의 이거의 닮은 비랑 이거의 이거의 닮은 비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미적분 수강한다 손. 그러니까 우리 영채는 당장 미적분 들어가도 바로 배워야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고.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건 닮음 이용하는 거죠. 이거 닮음이 아니라 이거랑 이거 닮음 이용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몇 대 몇 닮음이야? 지금 1대 2잖아. 그럼 이거 대 이것도 1대 2여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항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 A1이라고 적혀있는데 내가 그냥 대충 이거 X라면 니도 2X가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2-X가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길이가 2였으니까요. 근데 야가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그래. 그럼 3X는 2니까 첫 번째 항 A1은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여기 3분의 2입니다. 자, 이 삼각형의 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닮은 비와도 같고 크게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와도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뭐 이거랑 이거 닮은 비 구하려면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나와 있는 애들 다 더 많잖아요. 얘랑 얘로 들어가는 게 결국 이 정사각형을 만들어내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와 얘와 닮은 비도 당연히 같을 거고요. 이거 저희도 닮은 비입니다. 그 대신 그것도 좋지만 아니면 큰 거가 ABC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정사각형은 요 삼각형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은 비인데 그 닮은 비가 또 얘네들과 얘네들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똑같이. 그럼 다 나온 거잖아. 왜냐면 이게 몇이었어? 2대 이거는 몇인 거야? 3분의 2잖아요. 요 닮은 비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거 대 이거의 닮음을 이어갈 거고 얘와 얘의 닮음도 다 2대 3대 2가 돼, 3분의 2가 될 겁니다. 공비는 어떻게 찾냐면 이걸 1로 만들면 돼요. 영채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설명할 거거든요. 등비급수를 할 때. 듣고 있지? 여기 2로 나누자. 1대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공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이라고 치면 얘는 3분의 1배가 된다는 거고 닮은 비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3분의 1 된 게 이 길이라는 거고 여기서 3분의 1 된 게 이 길이라는 거고 여기서 3분의 1 된 게 이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변의 길이가 등비수열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몇이라는 거야? 그래, A8은 그럼 몇이라 쓸 수 있냐면 3분의 2에다가 첫 번째 항 3분의 1이 몇 째고? 7제곱 이렇게 쓸 거라는 건 거죠. 예쁘게 조금 표현을 해보자. 제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보자. 2 곱하기 3분의 1의 8제곱. 뭐야? 2 나눴잖아. 3분의 2. 2대 3대 2. 왜 저렇게 생겼지? A8의 값을 구해주세요. 제 2고 X가 3분의 2였지. 2 나누면 1대 3분의 1. 너무 많은데? 공비가 3분의 1이고 2의 3분의 1이 7제곱 8제곱. 왜 저래 생긴 거야? 혹시 내가 잘못 쓴 거였는지 한번 확인해봐. 문제랑 다른 게 있거나 아니면 답이 보기가 다르거나. 책 없나? 다 같은데요? 좀 이상한데 그러면? 3x는 2 맞고 x는 3분의 2니까 첫 번째 항이 3분의 2가 맞고 그 다음에 2대 3대 2 있었다 치면 어차피 제가 맞으니까 3분의 2, 2대 3분의 2가 맞고 넓이도 아니고 변의 길이잖아. 2 나눠주면 1대 3분의 1이 맞고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공비 3분의 1. 뭐야 왜 이래? 답이 뭐라 적혀있는데? 답을 봐봐.
2x 분 2 빼기 x 분 2만원 수는 2x 3x는 2 x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2번이 되려면 3의 8제곱에 2의 9제곱 이게 4여야 되고 근데 길이잖아 넓이도 아니고 이게 4여야 되고 이게 2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데 좀 이상한데 근데 여기 약간 왜? 왜? 뭐? 1이 2x 아 맞아요? 맞지? 이게 x가 아니라 2x였는데 그치? 오마이갓 3분의 4잖아 그치? 와 우리 체린이 대박 대박 3분의 4다 그치? 우와 어떡해 뭐가 썼지? 그러면은 다시 2대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닮은 비가 2대 3분의 4가 돼서 1대 3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A8은 3분의 4에다가 R이 3분의 2니까 이거의 전체 7제곱이 돼서 이게 3의 8제곱분에 얘가 2의 9제곱 되는데 2 앞에 빼내고 2의 8제곱 해가지고 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분의 1 전체 8제곱이라고. 어? 너무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sn은 2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인 수열 an에 대해서 a2분의 a9로 구해주세요. 일단 이런 합의 형태를 푸는 방법은 an을 구하는 건데 뭐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두 번째 항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S1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혹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2잖아. 이걸 그냥 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n-1 지금 집어넣어주면 2의 n제곱 되는 거거든요. 날라갈 거고 이것들 곱하면은 그냥 2의 n, 아 계산하면 그냥 2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 빼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sn-1이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이 항부터만 요 일반항을 따른다 라고 원래 쓰고요. 근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1 넣어가지고 푸는 겁니다. 1 넣어주면 몇이죠? 2. 2지.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어차피 2잖아요. 여기까지 얘가. 내가 위에서 구한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한 일반항에서도 n에 1 집어넣으면 2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an이 2n제곱이라고 쓰는 건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등차 등비는. 왜냐면 sn이 어떻게 생길지 너무 잘 알아. 합의 공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자 항이 사실 분자로 잘 보시면 두 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항은 r-1의 a의 r의 n제곱이라는 항 두 번째는 r-1분의 a 이렇게 두 항이 존재하는 건 거예요. 잘 보시면 r의 n제곱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얘랑 얘를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0이 된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제 보세요. 지금 sn 주어진 거 읽어봐. 뭐야?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럼 2의 n제곱에 대한 1차식이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지금 몇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인 건 거예요. 그렇게 바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거나 0이 어쨌든 안 된다. 이거랑 이걸 더했을 때 0이 안 된다. 정리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써야지. 자,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기긴 생겼어. a 곱하기 r n제곱 플러스 b의 형태인데 이거 더해가지고 0이 안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건 거예요. 첫째 항이 깨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등차수열 합의 공식 할 때 조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갈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만 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n제곱 밑에 있는 이 밑이 공비인 등비수열인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아래 n제곱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이 l을 가지고 등비수열을 다시 찾아도 공비는 몇이라는 건 거야? 2일 거라는 건 거죠. 원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써놓고. 그럼 a는 어떻게 찾냐요? s1이 a1 아니야. 여기 1 집어넣어서 찾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몇인데? 2잖아.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어서 2 나오게 해주면 되고, 근데 그게 첫 번째 얘인 거니까 2 곱하기 2n-1제곱이 된다는 건 거죠. 그럼 얘네 두개 계산하면은 2n제곱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a 2분의 a 구라 했는데, 이거는 r의 몇 제곱을 구하란 얘기야? 7제곱이죠. r이 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28이 답이 된다는 건 거지. 다시 해주시고. 자, 이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합의 형태죠. 이거는 아까처럼 sn-sn-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sn 이거래. an을 구해볼게요. sn-sn-를 하자. sn은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은 n-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럼 전개할게.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2n제곱 날라갈 거고, 얘네 두개 계산하면 2분의 1의 2n제곱 2n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미쳤는가 없네. 마이너스 1, 얘는 얘 거다, 그죠? 여기까지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항상 된다는 걸 계속 염두하셔야 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또 구하는 거예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1 넣어봐라, S1에다가. 몇이야? 듣고 있는 거 봐. 아니, 체린이랑 연우는 대답하니까 내가 알겠는데, 다른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합시다. 자, 그럼 3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일단 1을 집어넣어 볼게. 여기 1 넣으면은 날라가서 1이고, 그다음 1 넣으면 2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2다, 그죠?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쓰셔야 돼요. 나한테 수열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a에는 2분의 1 2의 n제곱, 2분의 1 2n제곱 하지 말고 그냥 2n-1제곱 플러스 2n-1인데,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항은 3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A1은 3이고요. A5를 구하라. A5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5를. 5 집어넣어주면은 2의 4제곱. 16 플러스 9. 25. 이두개 더해주시면 답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몇개 남았을까? 아직 3개 정도 남았겠네. 4개가 됐나? 3개야? 오케이. 자, 각 항이 등차수열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하여 A1, B1은 2고 A4, B4는 96일 때 AN이 B10이 되는 N의 값은 몇입니까? 자, AN은 등차수열, BN은 등비수열이래요. 자, 일단 등차수열부터 해보자. 자, 이거에서 이거 빼죠. 등차수열은. 빼면 몇 D가 남는 거야? 3D. 96에서 12를 뺍시다. 몇인 거예요? 84죠. 그럼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3 나눠주면 28이래. 자, 그러면은 AN 세워볼게. AN은 공차 N이죠. 몇 N? 28N으로 출발했을 거고요. 첫 번째 항이 10이 나오는 거니까 28 나올 거고, 여기 뒤에 몇을 빼줘야 되는 거야? 16. 이렇게 일반항이 세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1이 10이래. B1이 10이고 B4가 96이래요. 자,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나눠주면 되죠. R의 몇 제곱? 세 제곱이지. 96에서 12를 나누면은 몇인 거야? 8이죠. R이 몇인 거예요? 죽을래?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BN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 몇이라고 말해줬었어? 10이라 했었고, 공비에다가 N-1제곱 이렇게 써지는 건거 아니야. 자, B10. 12에다가 여기 10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2에 9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AN 28N-16은 얘는 12. 정말이야, 이거?
계산을 해야겠네요. 곱하기 512거든요. 이렇게 써놓자 일단. 약분부터 할게요. 4728 446 432. 야, 좀 줄었고요. 512 33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7n 응. 곱해주면 326 31은 3 355 더하기 4 뭐 1540이 된다는 거네. 7 나누자. 7 나눠주면은 724 724 220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아! 요거는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상환은 안 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원리학계, 적금에 원리학계만 하고 상환이나 뭐 그런 빚, 또 뭐였지? 뭐 연금?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서. 자, 월률 1%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 10만원씩 적립할 때 4년 후에 연말에 적립금의 원리학계는 얼마입니까? 혹시 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공지하신 학교? 원리학계는 안 나올 거예요? 없어요? 오케이. 자, 월률 1%. 자, 매월 초, 월초라 적혀있죠. 그러면 1월 초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돈을 넣는 시점. 그 다음에 2월 초, 달마다 넣는 겁니다. 3월 초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4년 후라는 거는 몇 개월 뒤인 거야? 48개월 뒤 아니야. 그죠? 그럼 난 돈 언제까지 넣는 거냐면 48 초까지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그 1월 초라는 게 진짜 리얼리 2023년 1월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넣은 그 달, 첫째 달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월 초에 10만 원 넣었어. 자, 이 10만 원이 나한테 4년 후 연말에 적립금에 할게. 초는 내가 돈을 넣는 시점이고요. 내가 돈을 받으러 가는 시점은 48개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럼 이 10만 원이 48월 말이 됐을 때 얼마가 돼 있는지 유추하는 거예요. 얼마가 돼 있냐? 월 이율이 1%래요. 그러면은 여기 월 이율이 10만 쓰자. 1% 붙게 되면은 10에다가 원래 원금 그리고 1%면 0.01만큼 더 붙어 있는 건 거예요. 뭐 천 원인가요? 몰라. 그러면은 10 곱하기 1.01원이 되는 상태고, 복리로 붙기 때문에 1.01에다가 또 1.01이 붙어서 1.0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1.01씩 곱해져가는. 48월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까지는 47개월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 곱하기 1.01에 47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월말이니까 여기서까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죠. 이까지 얘가. 그럼 여기서도 한 칸이 지난 거기 때문에 48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초에도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10만 원. 그게 48개월 말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면, 아까 앞에 거랑 한 칸만 모자란 거니까 47제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 넣는 겁니다. 돈 넣어가지고 언제까지 붙느냐? 48월 초까지. 그럼 이거 한 칸 지났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원리 합계라는 거는 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걸 다 더한 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써보시면은 이게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여기는 1.01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럼 10 곱하기 1.01, 10 곱하기 1.01의 제곱, 10 곱하기 1.01의 세제곱 해서 48제곱까지 다 더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 계산해볼게. 하고 있네. 그럼 공비가 1.01이잖아요. 그죠? 그럼 1.01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이니까 첫째 항이 10 곱하기 1.01이면은 10.1입니다. 10.1. 아, 그냥 이따 이렇게 쓸게. 1.01. 이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공비 1.01에 이거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몇 개의 항이야? 당연히 48개지. 48번 돈 넣었는데 1부터 48까지 시작하는 거야. 자, 48 마이너스 1. 그럼 저기 적겠죠. 1.01에 48제곱 몇이래? 10 곱하기 1.01. 그러면 1.6 빼기 1이니까 몇인 거야? 0.6. 그럼 이거 1 만들고 점마 101 만들고 이거 10이랑 0.6 곱해서 6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606,
606만 원. 오케이? 자, 끄자. 자, 지금 이거 들은 거 암짝에도